저희는 이번 주부터 가스퍼 프로젝트 구약의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을 다 기억하시죠? 봄에 우리 솔로몬에서 끝났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었습니다. 우리 이번 가을에는 이제 솔로몬 이후의 왕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통일왕국이 아니라 쫙 둘로 나눠진 두 나라, 두 개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나 이 갈등들을 보고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의 제목이 선지자 왕입니다. 왕은 내가 주인된 사람이죠. 어쩌면 우리도 다 왕입니다. 내가 내 나라의 통치자인데 그때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오라, 돌아오라 하는 그 메시지를 예전과 같이 지금도 선지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이번 가을에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찢으셨죠. 그래서 두 개의 지파 우리 유다와 베냐민만을 다스리는 왕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지파 북쪽의 이 지파들이 나라를 또한 이루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되고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되었습니다. 비슷하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인기 투표를 했다 그럴까? 인기가 많았던 리더십 있는 사람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됐고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형성된 국가가 운영됐습니다. 자, 성경은 어떤 나라를 조명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앞으로 해줄까요? 계속 보게 될 열왕기 상하 또 뒤에 있는 선지자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고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그들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실패함이 아니라 성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습니까?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도가 있고 말씀들이 있는데 왕들이 둘이 있죠. 좀 고릴라같이 생겼어. 왕들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냥 상상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고 첫 번째 왕들의 모습을 적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그 말씀은 우리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 아합의 왕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왕이 아니고 일곱 번째 왕부터 픽업해서 읽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좀 안정됐을 때 경제적으로도 조금 이제 좋아졌고 왕위가 불안했었는데 여러 가지 쿠데타와 또 반역 가운데 이제는 조금 안정된 오므리 왕조라는 그런 왕이 왕조가 시작이 아버지 때부터 됐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왕부터 픽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오늘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가고 있었지만 반면에 역비례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또 멀어지는 어느 때보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 타락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현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청교도의 나라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들어오면서 포스트 크리스천 무엇입니까? 한때 복음이 다 들어왔고 교회가 우리 스트리트마다 도시마다 다 세워진 그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는 복음적인 삶을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을 하는 세속주의적인 시대, 포스트 크리스천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는데 이제 그 사람들 소수가 되고 바알을 섬기는 물질과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 민족의 상황들이 오늘날 미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겨쌈을 당한 어쩌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이 수세에 몰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들을 사명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교훈들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나? 그래서 제목을 응답하라 신들이여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예전에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응답하라 19,000,500까지 있는데 저는 참고로 하나도 안 봤지만 굉장히 그 포스터가 재밌게 생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시대에 또 과거에 어떻게 응답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응답하시나 이러한 믿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힘을 주시나 오늘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21절부터가 아니라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장 17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기 보면 역사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지금 아합 왕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첫 만남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합이 그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You troublemaker, 우리나라의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 더 당신이냐 하면서 이 쓴 마음이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어떤 히스토리에서 그렇게 보자마자 욕을 합니까? 17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 마지막 만났을 때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왕에게 명령하게 합니다. 네가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수년간 바짝바짝 마르고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예언을 했는데 과연 그대로 지금 3년째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누렇게 떴고 짐승이 죽고 사람들이 죽어나가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왕이 마음이 지금 애가 타는 상황이 있었죠. 근데 그 말을 했던 장본이 엘리야가 나타나자 좋은 말이 나갔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지금 아합이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바로 고쳐줍니다. 아닙니다. You are the troublemaker.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일으킨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누가 옳고 그러냐 이러한 토론이 될 법한데 그거를 위해서 엘리야가 지금 아합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알았어요. 이런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게 토론이나 어떠한 뭐 팩트를 가지고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지금 이스라엘 영적 상황이 upside down. 하나님이 정말 우선된 나라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바알이 그 국가에 어떤 신이 되어버린 그런 upside down,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진 상황인 것을 알았기에 말로 되지 않고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놀라운 제안을 하죠. 우리 유명한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갈멜산에서 모이자. 당신이 갖고 있는 우리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이게 하고 또 여신인 아세라 그 선지자를 400명 모아서 우리 갈멜산에서 대회를 하자. 우리 경합을 벌이자. 컴퓨테이션을 하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 개의 우리 소를, 송아지를 갖고 와서 그것을 각을 뜨고 각각 재단을 쌓아서 거기에 나무와 또 우리 재물들의 그 소를 얹고 하지만 우리 불을 놓지 말자. 그리고 신께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우리의 참신인 것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러한 제안을 하자 저쪽에서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선지자가 말하기를 얘기했죠. How long?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지금 분명하게 결정하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한다. 하나님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영어로 보면은 limping between two different options. 두 개의 사이에서 발을 절뚝거리면서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말고 우리가 분명하게 한 번에 해결하자.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이다.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과연 엘리야는 무슨 배짱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는 지금 혼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핍박 가운데 죽었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 지금 850명의 선지자들 불러놓고 만약에 일이 잘못돼서 응답이 없으면은 우리 엘리야 선지자 한 명 남은 사람도
죽을 수가 있고 다 끝날 수 있는데 왜 이러한 무모한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까?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과연 응답이 될까요? 말대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엘리야가 먼저 얘기합니다. You go first.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저녁때까지 그들은 열심히 제사 준비를 합니다. 말한 것처럼 송아지를 잡아서 자르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의식을 동원해서 음악소리, 노래소리, 여러가지 악기소리를 동원해서 북소리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막 열심히 오전 내내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아무런 그 이외에 소리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를 하죠. 저것 정도 되니까 엘리야가 이제 놀리기 시작합니다. 신 맞다며? 신이 혹시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디 외출 중인지 잠자고 있는지 하면서 더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가 돼서 이 선지자들이 거의 선지자들이 자극을 받아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의 규례에 따라서 바알 선지자들의 규례에 따라서 이 신이 반응하기 위해서 그들은 피를 보아야 되고 어떤 폭력을 봐야 되는데 자기 몸을 막 자해하기 시작을 하죠. 칼을 가지고 피를 흘리고 창으로 찔러서 상처를 내고 철철 피를 흘리면서 더욱더 크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오 바알이여 하면서 그들은 미친 듯이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정적인 모습과 대조적으로 29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No, no, no. 응답할 수 없는 신인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They used up all the time. 아침부터 점심 그리고 이제 오후 늦음막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제 엘리야가 숫자도 한 명밖에 없지만 시간도 해가 질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이제 자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실 것인가? 점점 제사 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도 사라져가는 듯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이제 제사를 준비했을까? 그는 아마도 굳은 입술을 가지고 비장한 표정 가지고 그는 돌을 하나씩 쌓았을 것 같습니다. 이 제단의 돌을 쌓았습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처음부터 이 갈멜산에서 우리가 이 대회를 경합을 벌이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었어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멜산이 옛날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배했던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였거든요. 가보니까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단이 있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다 흩어져 있는데 그 무너진 제단을 하나하나 돌을 쌓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2개의 지파 우리 이스라엘 상징하는 돌들을 하나하나 올리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을 정말 가슴 뭉클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쌓는 역사적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다음에 거기에 짐승을 올리고 근데 그 다음에 있을 모습은 한 번도 제사 가운데 보지 못했던 이례적인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여기에 지금 제물에 물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바켓이 아니라 네 바켓을 갖다가 부으라. 물이 막 넘쳐나가니까 이제 거기에 고를 이렇게 파가지고 물이 흘러나가지 않대. 그리고 한 번 네 차례 부은 다음에 또 말하기를 두 번 더 해서 세 번 정도 네 바켓을 다 부어라. 완전히 물바다가 된 그러한 제사 우리 제단의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물이 이렇게 귀한데 뭐 이렇게 물을 낭비하고 오버하나 사람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마음속에 정말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보게 될 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셨다는 것을 보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제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에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이 되었고 드디어
우리 엘리야가 입을 열어서 여태까지 자기가 마음속에서 생각만 했던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6절 37절의 말씀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말씀이 있죠.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는 아마 하늘을 들어서 눈을 들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시켜서 나에게 시켜서 한 것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술로 들이 고백하죠.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는 회개, 세컨 찬스의 하나님인 것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소서라는 아주 뭐 화려한 기도, 또 뭐 종교적인 화려한 기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진심 어린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 바탕으로 믿음으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하셔가지고 그 제단을 사릅니다. 얼마나 강한 불이었는지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 밑에 고였던 물까지 다 핥아왔다. 완전히 100% 완전히 소화시켜서 이 일이 어떤 번개가 치거나 천둥이 쳐서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day and night, 낮과 밤이 다르듯이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를 말씀하신 사건인 것을 보이게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사람들은 뭐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이겼네, 뭐 몇대몇 신애가 아니라 바로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경배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 처단하는 모습을 40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일 수가 있고 또 오늘 새롭게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거짓신들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거짓신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면서 응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 거짓신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거짓신을 섬기는 분 계십니까? 우상. 집에서 솔직히 내가 아마존에서 부처상 하나 샀다. 그래서 아침마다 한마다 내가 천배를 하고 천배까지 못하겠지만 절을 한다.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거짓 우상이 뭘까요? 우리에게 거짓 우상. 물론 1차적으로는 보이는 바알 같은 우리 뿔 형상 가진 그런 사람의 모양의 석상이나 목상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우상을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거짓신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존재 의미와 내 자신의 가치의 출처로 삼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것도 거짓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와 내 존재의 어떠한 의미를 어떤 물건에 두었을 때 내 몸값이죠.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물건에 두었을 때 그것이 거짓신이다. 이러한 정의를 명쾌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정체성과 관계되어서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 나에게 자랑이 되는 것, 나에게 가치가,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것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도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나와야 되는데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어떤 가치와 내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이 우상화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우상이 있을까요?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잘 가꾸는 그러한 몸, 건강이 나의 커리어의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영화배우는 그의 의지하는 자기 얼굴과 미모, 몸매가 자기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출중한 어떤 학회지에 연재된 또는 올라간 에세이, 아티클, 어떤 그러한 논문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그런 자랑스러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나온 좋은 명예로운 학교가 또 그런 우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업적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어떠한 성공이 필요합니다. 이거 자체가 어떤 나쁜 것,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다 악하다면 우리는 빨리 그냥 세상을 떠나야겠죠. 세상에 보이는 것은 떠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나한테 중요한 것들이 내 스스로의 몸값을 올리고 나의 자아와 나의 인격을 형성하는 근본이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상화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합에게 당신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진짜 마음의 우상이 바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야기 아합이 하나님보다 더 바알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우상은 바로 자기 나라의 안정이 우상이었습니다. 왜 우리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처음부터 택했을까요? 우리 그 전에 17장 말씀을 보시면은 16장 말씀 보시면은 아합이 처음에 통치할 때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가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31절 3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화면에 있을 것 같은데 예, 같이 세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왕이 됐을 때 아까 안정이 됐다 그러는데 그 안정을 가져온 가장 큰 자기의 요인이 뭐냐면은 강한 나라와 손을 잡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 세계사 시간에서는 페니시아라고도 불리는 우리 seafaring people, seagoing people,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와 또 군사를 갖고 있는 이 페니시아, 시돈 사람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시돈의 왕 엣발, 이름도 바알이네요, 그렇죠? 이름에 바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엣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 그러니까 당연히 이세벨은 엣발, 자기 아빠의 우리 신인 바알, 그 우리 민족의 신인 바알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아합이 쉽게 하나님을 신을 바꾼 것은 그가 사실은 뭐 바알이 더 좋아서 그가 더 뭐 훌륭한 신학이 있고 뭐 훌륭한 가르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그 우리 시돈의 부와 정치적인 정략을 위해서 그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쉽게 모양을 바꾼 것 뿐이었습니다. 아합이 겉으로는 바알을 섬긴 것 같지만 그 더 깊은 우상에서는 자기의 안정, 나라의 안정이라는 더 큰 우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가치와 아이덴티티, 내가 나중에 역사가 기록될 때 훌륭한 왕이 남고 싶다. 내가 이 나라 안정시키고 우리 수도인 사마리아를 튼튼하게 한 그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는 어떠한 도구라도, 바알이라도 기꺼이 취했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합이 의지하는 바알이 거짓 신임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었죠. 우상은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묘하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뭐 우상 딴지를 놓고 경배하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미국에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잘 살펴본 우상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에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우상은 무엇이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의 우상은 설교였습니다. 탁월한 설교. 그것이 저한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설교를 잘해야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 마음을 돌아가 보니까 제가 유학하기 전에 한국에서 신학교에 있을 때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Next Billy Graham이 되겠다. 그 당시에 빌리가 살아계셨거든요.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넥스트 빌리그램이 되겠다. 그 정도는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생이. 허탄한 꿈인데. 어쨌든 그런 마음의 각오로 유학을 와서 설교를 공부하고 훌륭한 선교 목사님들을 다 듣고 따라하고 또 배우고 학위를 받고 이러면서 점점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우상으로 발견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설교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보게 됐습니다. 목사 오늘 설교가 좋았어요. 그러면은 왠지 좀 우쭐대고, 반응이 없으면은 낙심이 되고, 왜 내가 사람들의 반응에 왔다 갔다 할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인데 왜 내 스킬에 의해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흘러가는가? 아, 이것이 우상이구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가치의 어떤 근원이 되는, 나의 실력을 증명하는 어떠한 그런 우상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가슴 깊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설교를 잘할수록, 노력할수록 피곤해지고 더욱 불안해지는 모습을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한 가지가, 그것이 우리의 거짓신이고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 거짓신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거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거나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There's always somebody better than you. 그러한 게임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우상은 계속 우리가 더 많은 희생과 헌신과 피를 흘리게 만들 뿐 No response, 대답이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을 오늘 엘리야 이야기가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꼭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 성령님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속에 혹시 숨겨둔 우상 딴지가 있습니까? 내가 부지부식간 알지 못했지만 내가 은근히 자랑하고 기뻐하고 누군가 그것을 언급하면 마음이 기쁨이 있고 몰라주면 섭섭한, 혹시 그러한 나의 근원적인 나의 힘을 주는 트로피와 같은 나의 그러한 우상이 있습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잘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것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답을 주지 못하는 우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응답을 주십니까? 거짓 신들을 보여주시면서 응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면서 응답하셨다. 네, 제 과거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보여주시는 교훈은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응답을 못하는 벙어리 가짜 신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정확한 답을 주시는 확실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제단을 다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다른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부르셨지 말씀의 약속의 제단을 다시 한번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으면서 오랫동안 올려지지 않은 기도의 단을 거기 또 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까지 부어서 확실하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을 때,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된 신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구약 때는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분이 진짜 이 모든 신들 위에 모든 가짜 위에 오직 한 분 진실한 분인 것을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뭄, 영적인 가뭄이 우리 모든 마음속에 있어서 타들어갈 때 타들어갔으며 우리 인생에 답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언젠가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러한 죄인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며 언젠가는 영원의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필요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순종, 더 많은 기도를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하셔서 세상의 거짓신들과 다르게 그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라는 사형틀에서 희생을 하시면서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하시며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셔서 3년에 부활시켜서 그 죽음이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에서 2000년의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시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들 다 이루셨다는 것을 부활로 역사 보여주실 말미암아 부활로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말미암아 이분이 참된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리야 집사 때는 불로 오셨지만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이 마지막 말세 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천하에 모든 민족에 모든 나라들에게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와 그곳에서 우리의 참된 신분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세상에 내 인정, 나를 평가받고 뭐 리뷰가 좋고 또 뭐 업적이 많아서 내가 그래서 우쭐대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섬기는 거짓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다 희생하시고 우리를 맞바꾸신 우리의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아들을 주고 샀으면 우리의 값이 얼마입니까? 우리 몸은 몸값은 하나님의 아들 값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 아이덴티티가 있을 때에 우리는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완전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세상에 거짓신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다시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참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버 파더 우리의 가까운 그런 가족으로 섬길 수가 있고 그분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증언케 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와 우리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습게 보이십니까? 설교를 좀 못하네 오늘은. 설교를 좀 하네.
I don't care.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습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봬도 제가 하나님의 메신저이다. 어떤 사람들의 평가, 뭐 어떤 다른 설교자와 기준 비교해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I have nothing to prove.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값으로 사주셨고 그분의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I have nothing to prove.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뭘 더 증명할 필요가 있냐? 회사에서 내가 뭘? 내가 사회에서 뭘? 내가 가족들, 내가 친구들한테 뭘 증명할 것이냐? 이보다 더 귀한 나의 종기가 어딨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의 깊은 정체성은 주님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해보세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딸이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제가 시키니까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원수 거짓신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뭔데 나한테 희생을 요구하고 네가 뭔데 나의 아이덴티티를 디파인 하려고 내 가치를 추정할 수 있냐? 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가치다. 그러한 당당함으로 그러한 참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